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인트로 보고 놀라시지 않았나요? 제가 거의 3년 정도 사용하던 매빅 프로에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매빅 2 프로로 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변 특집, 매빅 프로와 매빅 2 프로의 차이점,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외관부터 앱 설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먼저 조종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스틱이에요. 기존의 매빅 프로는 스틱이 떨어지지 않고 일체형이었는데 매빅 2 프로는 스틱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쭉 열고 요 안쪽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스틱을 탈부착식으로 바꾼 이유는 스틱이 달려있는 상태로 가방이나 캐리어에 넣고 움직이다 보면 스틱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스틱 에러가 뜨거나 뭐 고장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틱을 탈부착식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외관의 차이점은 없어요. 왼쪽 위에 리턴 홈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 조종기, 전원 버튼, 5D 버튼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벌렸을 때 이 그립 형식도 같습니다. 네, 안테나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열어서 벌리는 안테나 일치하고요. 앞면을 보시면 좌측에 영상 촬영 버튼, 우측에 사진 촬영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매빅 프로의 우측 레버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 레버가 노출 레버예요.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계속 돌리는 레버였는데 매빅 2 조종기는 네, 보이시나요? 이게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돌리셔서 노출을 보정하셔야 해요. 요게 하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짐벌 레버로 똑같습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레버. 그래서 한 가지 차이점은 요 레버가 다르다는 거. 요게 하나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뒤집었을 때 C1, C2 버튼이 있는 건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종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네, 조종기 화면도 뭐 거의 동일하고요. 기체의 크기는 사실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높이도 조금 더 높아지긴 했지만 1에서 2로 변한 것 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카메라입니다. 기존의 매빅 프로가 2.3분의 1인치 센서를 썼다면 이 매빅 2 프로는 1인치 센서, 1인치 CMOS 센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역사 깊은 카메라 브랜드죠. 이 하셀블라드의 렌즈를 장착했습니다. 짐벌은 3축으로 동일하지만 좀 더 묵직하죠. 네, 매빅 2 프로가 훨씬 더 카메라도 커졌고 묵직합니다. 네, 두 번째는 프롭인데요. 프롭의 길이도 약간 달라졌지만 모양이 변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매빅 2 프로의 프롭은 끝에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끝에가 위로 솟아 있어요. 약간 항공기, 비행기 날개처럼 위로 올라와 있는데 기존의 매빅 프로의 프롭은 그냥 일자 프롭이었죠. 체결 방식은 동일합니다. 프롭을 잡고 살짝 돌려서 탈착해서 끼우는 방식으로 프롭 체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 프로 역시 떼고 붙이고 네, 그대로죠.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매빅 프로가 3830mAh의 3셀 배터리였다면 매빅 2 프로는 3850mAh의 4셀 배터리입니다. 셀이란 건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셀이 높을수록 출력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매빅 프로보다 매빅 2 프로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거죠. 다음은 센서입니다. 매빅 프로부터 살펴보자면 매빅 프로는 전방에 비전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배면을 보시면 배면 비전 센서와 뭐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비전 센서 두 개와 초음파 센서가 있죠. 근데 그게 다였어요. 네, 다음 매빅 2를 보겠습니다. 매빅 2는 전방에 장애물 감지 센서, 그다음에 위에 상방에 있는 적외선 센서, 그다음에 양 옆에 있는 장애물 비전 센서, 그러니까 비전 센서, 그다음에 네, 배면에 있는 두 개의 비전 센서와 배면 적외선 센서가 있어요. 얘는 후레쉬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얘 후레쉬입니다. 불 켜집니다. 그래서 센서가 뒤에도 있어요. 후방 비전 센서. 그래서
전후 좌우 상하를 모두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진 드론인 거죠. 다음으로 좀 이렇게 버튼들을 볼게요. 배면 기준으로 우측에는 SD카드를 넣는 슬롯이 하나 있고요. 좌측에는, 저는 이게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걸 아는 분은 댓글 좀 주세요. 네, 좌측에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뭐 리셋 버튼 같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좌측 위에는 네, 데이터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빅 프로를 볼게요. 매빅 프로는 배면 기준 우측에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5핀 케이블이고 매빅 2는 C타입 케이블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우측 배면에 몰려 있는데요. SD 카드 슬롯이 있고요. 그 위에는 와이파이 RC를 바꿀 수 있는 스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RC는 리모컨 조종인데 와이파이는 이제 매빅이랑 휴대폰이랑 휴대폰으로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와이파이 기능은 매빅 2 프로에선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빅 프로와 매빅 2 프로의 외관의 차이점을 알려드렸어요. 뭐 조종기의 차이점, 그리고 기체의 차이점, 카메라, 그리고 센서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셀의 개수. 뭐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큰 차이는 카메라와 센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플, 앱 상에서 어떤 세팅들이 바뀌었고, 매빅 2 프로가 매빅 프로보다 얼마나 좋은 드론인지, 얼마나 좋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굉장히 빠르게 매빅 프로와 매빅 2 프로의 어플 상에서의 차이점을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매빅 프로의 배터리가 많지 않아서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윗줄을 쭉 보시면 차이점이 하나 있죠. 바로 센서의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빅 프로는 센서, 장애물 센서, 비전 센서가 전방에만 있어요. 그래서 센서 모양이 와이파이를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전방으로만 되어 있는데, 매빅 2 프로는 센서가 전후 측방에 있기 때문에 센서 모양이 다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뒤는 초록색인데 좌우는 빨강이죠. 그럼 앞뒤 센서는 켜져 있고 좌우 센서는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조종기 모양 한번 눌러볼게요. 네, 조종기만 눌러보시면 매빅 프로는 뭐 노멀 퀵샷 제스처, 액티브 트랙 탭 플라이 트라이팟, 시네마틱 터레인 팔로우,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 팔로우 미, 웨이포인트 홈락, 코스락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훨씬 더 많아 보이죠. 매빅 2 프로는 노멀 하이퍼랩스 퀵샷 액티브 트랙,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 웨이포인트 탭 플라이 시네마틱 모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빅 프로에 있는 이 기능들이 거의 다 매빅 2 프로에 축약돼서 다 녹아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하이퍼랩스가 신설되어 있어요. 매빅 프로에서는 하이퍼랩스가 없어서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수동으로 하이퍼랩스를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매빅 2 프로에는 매빅 2 시리즈부터는 하이퍼랩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좀더 개선된 액티브 트랙과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웨이포인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매빅 프로에서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POI와 웨이포인트 촬영을 하려면 직접 드론을 거기로 움직였어야 됐어요. 관심점 위에 올려놓고 반경까지 쭉뺀 다음 시작 누르고 했어야 되는데, 매빅 2부터는 그럴 필요 없이 피사체를 그냥 드래그해서 지정하면 알아서 주변으로 돌고 알아서 웨이포인트가 찍힙니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 조종기 버튼 아래를 보시면 APAS라는 모양이 하나 생겼습니다. APAS는 Advanced Pilot Assistance System이에요. 즉, 좀더 개선된 비행 보조 시스템인데, 이 APAS가 뭐냐면요. 드론 날릴 때 켜져 있으면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피해서 날아갑니다. 이런 비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전후 좌우 상하의 비전 센서,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 있는 매빅 2부터 적용이 된 기술입니다. 그대로 하단을 보시면요. 지도는 뭐 좌우 위치만 바뀌었지 그대로 있는데, 레이더가 하나 생겼어요. 매빅 2에서는 레이더 지도를 따로 놓았고, 매빅 프로에서는 레이더를 클릭해야만 나오는 거였어요. 이거는 나중에 매빅 2 프로의 DJI GO 4 앱을 자세히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정을 좀 빠르게 볼게요. 배터리가 없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매빅 2에서는 Return Home at Current Altitude, 현재 고도에서 Return Home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창이 하나 생겼고요. 기존의 매빅 프로에는 Enable Dynamic Home Point가 있었는데 매빅 2에는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액티브 트랙을 하면서 이제 조종자가 조종기를 들고 열심히 뛸거 아니에요. 한 100m 뛰어갔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뭐 시그널 위기 떠서 리턴 홈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드론은 자동으로 100m 앞에 있던 그 홈포인트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 다이나믹 홈포인트가 켜져 있으면 홈포인트 위치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떨어진 처음에 있던 곳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곳으로 리턴홈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기능인데 매빅2로 넘어오면서 이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Enable Intelligent Flight Mode에 SPT 그리고 기존의 매빅 프로는 PS밖에 없는데요. 포지셔닝, 스포츠는 똑같이 있고 T는 트라이팟입니다. 그런데 매빅 프로에는 트라이팟 모드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빅 2 프로에는 이게 조종기의 우측을 보시면 TPS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편의성 있게 들어온 거겠죠? 뭐 리턴홈 고도 설정부터 비기너 모드 디스턴스 리밋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센서로 넘어가실게요. 센서에서는 매빅 프로가 훨씬 더 선택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매빅 프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복잡했던 드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빅 2 프로는 그런 디테일하고 복잡했던 걸 조금 조금씩 이제 그룹핑화 시켜서 아 진짜로 세팅할 수 있는 건 세팅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으로 넣어버리자 이렇게 선택을 한것 같아요. 매빅 2 프로에는 전방, 후방, 위아래 적외선 센서와 측방 센서에 대한 센서 선택이 있고요. 매빅 프로에는 되게 잡다한 게 많아요. 탭플라이 할때뭐 장애물 회피 쓸 거냐, 액티브 트랙 할때 뒤로 가는 거 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종기. 조종기는 진짜 똑같습니다. 별거 없고요.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매빅 프로에서 5D 버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를 지금 줌 인, 줌 아웃으로 해놨어요. 근데 매빅 2에는 이줌 인, 줌 아웃이 없습니다. 이거 좀 아쉬워요. 이게 뭐냐면요. 진짜로 줌이 되는 게 아니고 1080p로 촬영을 풀 HD로 촬영할 때 크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줌 효과처럼 넣을 수 있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HD 이제 조종하는 거 거의 뭐 크게 다른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매빅 프로는 3셀 배터리였고요. 매빅 2 프로는 4셀 배터리란 차이점이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매빅 프로의 크리티컬 배터리 워닝에 대한 세팅이 가능했는데 매빅 2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크리티컬 배터리 워닝이 뜨면 뭐가 되냐면요. 자동 강제 랜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10%로 맞춰 놓으면 10%에서 자동 랜딩, 뭐 15에 놓으면 15에서 자동 랜딩이었는데 이게 매빅 2로 오면서 사라졌어요. 아마도 10%보다 더 안쪽으로 끌어오면은 뭐살 수도 있는데 10%에서 막 랜딩이 되고 이래서 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짐벌은 뭐 FPV 모드, 팔로우 모드 다 똑같고요.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롱 프레스 화면을 길게 터치하면 이제 짐벌이 이동이 되는데 매빅 프로는 상하로만 이동이 돼요. 보이시죠? 그런데 매빅 2 프로는 길게 터치하고 상하뿐만 아니라 좌우 다 됩니다. 네, 좌우 해서 자기 다리까지 보이죠?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 이제 드론을 조종할 때뭐 우측 이동을 할 필요 없이 화면 터치해서 상하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점이 될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카메라예요. 카메라를 보시면 매빅 프로는 오토와 M, 수동, 자동 촬영만 가능했는데 매빅 2 프로는 오토 AS, M이 가능합니다. A는 조리개 우선 모드, S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M은 수동 모드예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뭐 우리 미러리스나 DSLR 보시면 AS 이런 거다 있거든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M 모드에서 같이 볼게요. 먼저 ISO 범위가 매빅 프로는 100에서 1600입니다. 뭐 크지 않죠. 매빅 2 프로는 100에서 12800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8배 늘었네, 8배. 그다음에 Aperture 해서 조리개가 2.8에서 11까지 가변 조리개입니다. 근데 매빅 프로에는 조리개가 고정 조리개였고요. 셔터 스피드는 똑같습니다. 8000분의 1부터 8초까지 이거는 매빅 프로랑 매빅 2 프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완전 자동과 수동 촬영만 지원했던 반면에 매빅 2에서는 자동,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 뭐 매뉴얼 촬영 이걸 지원한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 탭으로 넘어가셔서 포토에는 다른 건다 차이가 없고요. 매빅 2에는 하이퍼 라이트라는 게 생겼어요. 이 하이퍼 라이트가 뭐냐면 저조도 어두운 곳에서 노이즈 없이 촬영해 주는 사진 모드예요. 근데 이제 뭐 야간 촬영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크게 효용은 없는 것 같고 이미지 비율이 매빅 프로는 16대 9와 4대 3이었는데
매빅2 프로는 16대9와 3대2를 지원합니다. 이미지 포맷, 뭐 화이트 밸런스 전부 같고요. 컬러가 달라요. 매빅2는 컬러에서 선택지가 없는데 매빅 프로는 논, 비비드, 트루 컬러, 디스네 라이크, 딜로그, 필름, 블랙 앤 화이트, 쿨, 트와일라이트, 페일, 세피아, 웜, 블루, 블록버스터 굉장히 많은 색상의 선택지를 줬습니다. 물론 후보정만 하면 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선택지가 많아서 좋았거든요. 특히 제가 잘 썼던 게 트루 컬러인데 매빅2에는 이게 싹 빠졌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번엔 영상으로 넘어올게요. 영상 역시 매빅 프로는 오토와 M, 그 다음에 매빅2 프로는 오토 AS, M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근데 이번엔 반대네요. 매빅 프로는 ISO 범위가 100에서 3200까지예요. 그런데 매빅2 프로는 100에서 1600까지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동영상에서 비디오 사이즈로 가시면 비디오 사이즈는 차이점이 큰데요. 매빅 프로는 720p에서 1080p 2.7K 4K까지 지원했어요. 반면에 매빅 2는 1080p부터 지원해서 2.7K 4K를 지원합니다. 그럼 1080p만 놓고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1080p Full HD는 매빅 프로는 24에서 96프레임까지 지원을 했는데 매빅 2 프로는 24에서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120프레임은 슬로우 모션이라 되어 있고요. 클릭해보면 화각이 좁아져요. 이게 55도 화각으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다음 2.7K. 네, 2.7K는 24에서 30프레임만 지원했던 반면에 매빅2에서는 24에서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서 2.7K 슬로우 모션까지 이제 걸 수 있는 촬영이 되는 거죠. 4K를 보시면 매빅 프로는 3840x2160과 4096x2160의 두 가지 사이즈를 지원했는데 매빅 2는 3840x2160 한 가지 사이즈만 지원해요. 대신에 Full FOV랑 HQ 두 가지로 지원합니다. 차이점 보셨나요? Full FOV는 75도로 촬영을 하고 HQ는 55도 화각으로 촬영을 합니다. 매빅 프로는 한 가지 사이즈로만 계속 촬영이 됐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비디오 사이즈에서 좀 큰 차이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포맷, 화이트 밸런스 전부 같은데 인코딩 포맷이 하나 생겼죠. 인코딩 포맷이 매빅2에서 H265 포맷이 생겼어요. 매빅프로에는 없었죠. 이게 뭐냐면 H264랑 H265가 거의 1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기술이에요. H265가 훨씬 더 고압축, 두 배 정도 압축을 더 해서 더 우리가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진보된 인코딩 포맷을 매빅2에 심어줬다는 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빅 프로와 매빅2 프로의 차이점, 뭐 외관부터 조종기 그리고 어플까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빅2 프로 DJI GO 4 앱 완전 정복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